자, 오늘 우리는 동산 물권 변동할 차례죠. 교재 399페이지입니다. 자, 이런 문제죠. 동산에 대한 공시 방법은 점유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시 방법이 등기니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물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죠. 마찬가지로 동산에 대해서는 공시 방법이 점유니까 점유를 이전해 줘야 물권이 변동이 되는데, 이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인도라고 합니다. 그죠?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래서 첫 번째는 요 인도에 대한 개념 정리가 돼야 되는데, 교재 보시면 1번 권리자로부터의 취득해서의,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인도를 하게 되면 동산에 관한 물권이 변동이 된다. 2번 적용 범위 가지고 적용 대상 뭐 소유권, 점유권, 유치권, 질권, 요네 가지 물권은 인도를 해줘야 물권이 변동된다는 얘기인데 시험에 내진 않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예외해가지고 등기 등록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인도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번 인도의 의미에서 점유를 이전하는 것이 인도다. 그 다음에 2번 인도의 정류해가지고 1번 현실의 인도. 설명드릴 게 없죠. 진짜 물건을 뭐죠? 주는 거. 그 다음에 간이인도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동산 카메라를 빌려줬어요. 그런데 현재 을이 요 카메라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을이 써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갑한테, 야, 이거 나한테 팔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갑이 좋대요. 그래서 요 빌려준 카메라를 팔기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갑이 을에게 뭘 해줘야 되냐면 인도를 해줘야 되는데, 굳이 이거를 대받아가 줄 필요는 없겠죠. 갑이 을에게 이제부터 그 카메라는 네 거다라는 의사표시만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간이 인도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양수인 받을 사람이 이미 점유하고 있을 때는 그냥 이제부터 그 카메라는 네 거다라는 의사표시만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죠? 간이 인도다. 개념만 알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점유 계정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예요. 갑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와가지고 카메라를 팔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갑이 싫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갑이, 야, 지금 이제 한참 단풍철이고 카메라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너한테 파느냐, 못 팔겠다라고 하니까 을이 갑한테, 그러면 네가 나한테 팔면 내가 너한테 다시 한 달간 빌려줄게 라고 했더니 갑이 좋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팔았으니까 인도해주고 빌렸으니까 돌려받고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양도인인 갑이 계속 점유하고 있더라도 내가 너한테 카메라를 팔았지만 1년, 한달 동안 빌린 거다라는 계약만 하더라도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죠? 점유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오른쪽 메뉴 있죠? 목적물 반환청구권 양도가 나오죠. 자, 요건 요런 겁니다. 갑이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데요, 병에게 빌려준 상태예요. 근데 이 갑이 이 카메라를 을에게 팔았거든요. 팔고 얘가 싸가지가 있고 좀 친절하다면 병으로부터 받아서 넘겨주겠죠. 그러면 이게 뭐죠? 현실의 인도인데, 갑이 을한테 뭐라 하냐면 네가 가서 받아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을은 갑으로부터 카메라를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병한테 가서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 청구권만 넘겨받은 거죠.
이렇게 양도인도 양수인도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반환 청구권만 넘겨주더라도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죠?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죠. 그럼 특징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단 현실의 인도는 그냥 주는 거니까 뭐 신경 쓸 필요 없고, 간이 인도는 뭐냐? 양수인이 받을 사람이 이미 점유하고 있을 때 인도 방법이죠. 받을 사람이 이미 점유하고 있을 때는 이제부터 그 카메라는 네 거다라는 의사표시만으로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죠? 간이 인도고. 그 다음에 점유 계정은 뭐냐? 인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기로 하는 인도 방법이 뭐죠? 점유 계정이죠. 내가 너한테 팔았지만 한 달간 빌렸다. 그 말은 인도했지만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기로 계약을 하면 이게 뭐죠? 점유 계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는 결국 어떻게 기억하면 될까요? 양도인도 양수인도 아닌 제3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는 뭐만 넘겨주더라도요, 반환 청구권만 넘겨주더라도 인도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죠? 반환 청구권의 양도죠. 이렇게 개념만 잡으시면 돼요. 그다음 이제 우측에 3번에서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에서 선의 취득이 나오고요. 조금 시험에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자, 법조문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40조입니다. 평원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법조문에 뭔가 어려운 말은 없지만 이게 머리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공신의 원칙이죠. 저번 주 우리가 어떤 걸 했냐면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걸 우리가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았죠. 그래서 등기부를 믿고 거래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했거든요. 다만 우리 민법은 동산의 점유에 대한해서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선의 취득이고요. 이러한 선의 취득, 공신의 원칙의 목적은 뭐냐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그렇죠? 다시 한번요. 우리 민법은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고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만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는데, 이게 선의 취득인데 목적은 뭐죠? 거래의 안전보호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카메라 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을에게 빌려줬어요. 그래서 을이 현재 이 카메라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지만 빌린 카메라, 지 카메라가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무권리자인 거죠. 그런데도 병을 만나가지고 야, 이 카메라 나한테 사라 라고 하길래 병이 보니까 이 카메라를 을이 점유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믿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이때 을을 우리가 양도인이라고 하고 을을 양수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하고 병이 을로부터 인도를 받아가지고 점유를 취득하게 됐는데, 요 사람이 만약에 선의이고 평온하고 공연하고 무과실이라면 을이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병은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냐면 선의 취득이라고 합니다. 법조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평원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여기서 누구죠? 병이죠.
과실 없이, 선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을입니다.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고요. 의인은 다시 말씀드리면 동산의 점유에 관한 뭐죠? 공신의 원칙이고 인정이유는 뭐냐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제도고요. 3번 민법 규정에서 규정의 내용이 한번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권리자의 귀책사항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나오고 이건 나중 볼 문제고 지금 볼 문제는 아니고요. 바로 선의지득의 요건으로 갑니다. 자 여기서 좀 보고 규정을 볼 건데 선의지득은 카메라 같은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인데 우리 민법은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하니까요.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선의취득할 수가 없고요. 또 선의취득은 동산 중에서도 점유를 공시방법으로 하는 동산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거든요. 따라서 자동차나 선박처럼 등기, 등록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동산의 경우에는 뭐 할 수 없냐면 선의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교재 보죠. 1번 목적물에 관한 요건 동산에 안 한다. 조심할 것은 1.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 선박, 자동차, 항공기 같은 것은 선의취득할 수가 없다. 2번 금전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금전은 이유가 좀 독특한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어제 도둑질을 했어요. 가가지고 넘어 남의 집 들어가서 물방울 다이아를 훔쳐왔거든요. 그럼 다이아는 제 게 아니라 그 집주인 거겠죠. 근데 제가 현금 500만을 훔쳐왔어요. 현금은 제 겁니다. 이 금전이라는 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빌렸든 훔쳤든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항상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을이 갑한테 빌린 것이 돈이면 현금 1,000만 원이면 그 돈은 더 이상 갑의 돈이 아니라 을의 돈인 거죠. 동의하시나요? 제가 친구한테 자동차를 빌렸습니다. 제 자동차 아니에요. 근데 제 친구한테 현금 500만 원 빌렸어요. 그 돈은 누구예요? 제 건 거예요. 그래서 금전이라는 것은 빌렸든 훔쳤든 뺏었든 가지고만 있으면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가지고 술을 처먹든 빌린 돈을 가지고 밥을 사 먹든 빌린 돈을 가지고 병원 사 돈을 빌렸든 누구 마음이요? 을 마음인 것이 후지 병이 선이고 무과실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훔쳤더라도 빌렸더라도 을은 더 이상 무권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금전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금전은 양수인이 악이든 과실든 없든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 다음 우측에 3번 수목의 집단 부동산이죠. 기억나시나요? 그죠? 땅 위에 토지 위에 심은 나무는 뭐죠? 부동산입니다. 선의취득할 수 없죠. 입도는 뭐냐면 서 있는 벼라는 뜻인데 농작물을 말해요. 농작물도 뭐죠? 부동산이니까 뭐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선의취득 대상이 되지 않죠. 미분리과실 안딴사과죠. 안딴사과도 뭐죠? 부동산이니까 선의취득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증권적 채권 선의취득할 수 없고 중요하지 않고 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하지 못하고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6번 부동산 등기하여 공시되고 있는 동산은 선의취득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개념이 좀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볼 문제.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우리 목적물은 결국은 동산에 난다. 부동산은 선의취득할 수가 없고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도 뭐 할 수 없죠? 선의취득할 수 없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양도인에 관한 요건이죠. 일단 양도인은
무권리자이지만 반드시 점유여야 된다. 다시 말하면 양도인은 무권리자이지만 반드시 뭐죠? 점유자이어야 하는데, 물론 왜 그러냐면 선의취득은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기 때문에 점유를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인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점유자이어야 합니다. 종류는 불문이에요. 끝이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 양수인에 관한 요건 해가지고 병이 인도를 받아서 점유를 취득하고 그 점유가 선의이고 평온하고 공윤하고 무과실해야 되거든요. 일단 선의라는 말은 뭔지 아시죠? 선의 모른다는 얘기죠. 그죠? 평온이라는 말은 뭐냐면 줄임말입니다. 평화스럽고 온화한 점유. 해서 평자하고 온자고 따서 평원. 쉽게 말하면 그냥 평화스러운 점유. 그러니까 뺏은 건안 된다는 얘기죠. 훔친 건안 된다는 얘기죠. 공연하다는 말은 뭐죠? 공개적이란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그래서 평화스럽고 공개적으로 점유했고 무과실로 뭐죠? 점유하면 선의취득할 수 있고요. 규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선의 평원 공유는 추종받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무과실은 추종되지 않으므로 스스로 뭘 해야 되냐면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나중에 외우지 않아도 당연히 아시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 거래 행위에 관한 요건이죠. 자, 이거죠.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때 매매와 같은 거래가 존재해야 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공신의 원칙은 거래의 안전을 보하는 제도잖아요. 따라서 보호할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거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을에서 병으로 넘어오게 된 것이 상속이라면 선의취득이 인정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상속은 뭐가 아니죠? 거래가 아니니까요.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을이 병에게 증여했을 때는 선의취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증여도 거래, 무상인 거래니까요. 동의하시나요? 그죠? 따라서 을이 갑으로부터 빌린 카메라를 팔아먹어도 병이 선의취득하지만 갑으로부터 빌린 카메라를 병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뭐예요? 선의취득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래가 있다면 그 거래는 유상이든 무상이든 따지지 않아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유효한 거래여야 합니다. 아무런 흠이 없는. 자, 왜 그러냐면 선의취득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란 말이죠. 근데 이미 이 거래 자체가 무효래요. 이미 거래 자체가 취소할 수 있대요. 그러면 굳이 그 안전을 뭐할 필요 없어요? 보호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흠이 없는 유효한 거래야 선의취득할 수가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이제 3번 선의취득의 효과가 나오죠. 일단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고 질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의취득할 수 있는 물권은 소유권과 질권 두 가지예요. 그러면 질권은 뭔지 아시겠죠? 을이 갑에로부터 빌린 카메라를 병한테 팔아먹은 게 아니라 전당포 병에 가가지고 맡기고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전당포 주인은 소유권을 선의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뭘요? 질권을 선의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의취득할 수 있는 물권은 소유권과 뭐죠? 질권 두 가지가 됩니다. 다 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징이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기초니까 들어가는데, 을이 갑한테 빌린 카메라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도품, 훔친 물건을 팔아먹었으면 어떡할 것인가? 아니면 갑이 잊어버린 것을 주워서
팔아먹었으면 어떡할 것인가? 일단 도품이든 유실물이든 요건을 갖추면 병이 소유권이나 질권을 선의취득하게 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어요. 다만 갑은 병에게 도난당한 날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는 반환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도 일단 병이 뭐하게 돼요? 선의취득하게 되지만 몇 년이 지나지 않았다면요?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원소유자가 선의취득자에게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까지만 할 거예요. 오늘은. 자, 일단 여기까지 왔는데 다 했는데 요 내용을 기억하셔도 금방 까먹어요. 나중에 연습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 것은 요거죠. 선의취득은 공신의 원칙인데 우리 민법은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으로서 선의취득을 인정하고요. 이러한 공신의 원칙 선의취득은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은 머릿속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실제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문제 같은 거 풀게 되면 이런 지엽적인 내용도 알기는 알아야 되겠지만 가장 큰 것은 뭐죠? 요 가지고 문제를 다 풀게 되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407페이지 오시면 물권의 소멸이죠. 자, 1번 목적물이 멸실되면 물권이 소멸됩니다. 2번 소멸시효가 나오는데 저번주에 했나요? 물권 중에서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리고 20년 동안 용익물권 행사하지 않으면 물권이 뭐죠? 소멸되고요. 3번 물권의 포기, 물권을 포기해도 물권이 소멸되는데 이거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부동산이면 등기해야 되고요. 넘겨보시면 공용징수, 수용당하는 걸 말하고요. 몰수, 수용당하거나 몰수당하게 되면 개인의 물권은 뭐가 되냐면 소멸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동이 나오죠. 이 혼동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드려야 돼요. 교재 보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혼동도 어렵고 복잡하고 또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례 문제로 나오는 건데 정리는 간단해요.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하게 됐어요. 근데 이 두 개 이상 권리가 있을 때 쓸모없는 것, 불필요한 것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런 현상을 우리가 뭐라느냐 하면 혼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원래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그 집을 샀어요. 그래서 그 집에 뭘 갖게 됐냐면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두 개 이상 권리가 존재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은 소유권만 있으면 되지 굳이 뭐까지요? 전세권까지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는 거죠.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쓸모없는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죠? 혼동이라고 한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을 샀거든요. 그 집에 소유권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면 소유권만 있으면 되지 굳이 임차권까지 중복해서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임차권은 자동으로 소멸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혼동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쓸모 있으면 소멸되지 않겠지만 두 개 이상 권리가 있을 때 불필요하면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런 걸 우리가 뭐죠? 혼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예외를 할 수 있죠. 두 개 이상 권리가 있더라도 두 권리 모두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겠어요? 소멸되지 않겠죠. 언제 그러느냐?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상태라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얘기했죠. 자,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전세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소멸된다면 누가 피해를 보죠? 저당권자가 피해를 보겠죠. 동의하시죠? 그죠? 따라서 이때는 갑이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전세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뭐죠? 목조로 되어 있을 때 이런 말을 쓰는 거죠. 그죠? 또 예를 들어서 갑이 원래 가지고 있는 권리가 저당권이거든요.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이 저당권도 쓸모가 없으니까 자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는데 이 저당권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고 남는다. 소멸된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시험엔 여기 제일 잘 나옵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1순위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을이 2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세권이 1순위니까 전세권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아요? 저당권자가 받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갑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소멸된다면 갑은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얘가 없어지면 뭐만 남아요? 저당권만 남으니까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얘가 돈을 다 가져가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전세권만 가지고 있을 때보다 오히려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는 이유로 더 불리익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으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돈으로 소멸되지 않아요. 하나만 대볼까요? 자, 갑이 1순위로 저당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겠죠. 근데 그리고 나서 2순위로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갑이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아요? 을이 받는데 저당권자가 돈 더 주고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저당권이 소멸된다면 오히려 뭐죠? 불리해지죠. 왜냐하면 을이 다 받고 갑은 한 푼도 못 만든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으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뭐죠? 소멸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다시 한번요. 혼동이 뭐냐?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 권리가 있을 때 쓸모없는 것은 자동으로 소멸되는 걸 우리가 뭐죠? 혼동이라고 한다. 다만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거나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가 있을 때는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안 볼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요. 물권법은 이제 더 이상 안 봅니다. 기초로서. 어디로 갈 거냐면 채권법으로 가는데 채권법에서 기초는 채권법 총론이 아니라 계약법 총론입니다. 그래서 계약법 총론을 볼 겁니다. 몇 페이지로 갈 거냐면 페이지 597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계약법 총론을 끝내고 강의를 마무리할 겁니다. 597페이지 보시면
계약 총칙에서 계약의 의가 나오죠. 자, 기억나시나요? 의사 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인데 법률행위가 계약과 단독행위 두 가지로 나뉘고요. 나누는 기준은 뭐였죠?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 승낙을 받을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단독행위다. 그렇죠? 따라서 계약이라는 것은 의사표시 두 개 이런 말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뭐죠? 계약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2번 계약 자유원칙도 전에 다뤘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계약이란 어차피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계약 자유의 원칙인데 맨 밑에 보시면 2번 계약자의 원칙의 내용이 나옵니다. 맨 밑에 줄인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이 땅이 뭐죠? 갑의 소유란 말이죠. 근데 갑이 이 땅을 팔까 고민 중인데 물론 팔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요? 갑 마음인 거죠.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1. 계약 체결의 자유 가로에 계약 체결 여부 및 어떤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자유. 다시 말하면 땅을 팔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요? 감 마음이다. 이거 우리가 계약 체결의 자유라고 합니다. 자, 갑이 땅을 팔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랬더니 을도 사겠다고 하고 병도 사겠다고 하고 정도 사겠다고 하거든요. 물론 이 땅을 누구에게 팔 건지는 누구 마음이죠? 감 마음인데 이게 뭐죠? 2번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매뉴얼을 있죠? 그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뭐 매매 대금을 얼마를 할지 계약의 내용은 어떻게 할지는 갑과 을의 마음이죠. 이게 뭐죠? 3번 내용 결정의 자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억의 매매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계약서를 꼭 써야 되나요?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매매 계약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계약 체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쓰는 거예요.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입증할 필요가 없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인 경우에는 계약서 안 쓰죠.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단돈 500만 원만 빌리래도 서류가 복잡한데 왜? 은행은 저를 안 믿는 거잖아요. 근데 친구한테 500만 원 빌릴 때 차용증 안 쓸 수 있잖아요. 왜요? 친구는 저를 뭐죠? 믿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계약은 계약서를 써야 성립하는 게 아니에요. 계약서는 왜 쓰는 거냐면 계약이 체결됐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고요. 계약서를 써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계약서를 쓸지 말지 누구 마음이요? 갑과 을의 마음이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죠? 4번 방식 결정의 자유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단 계약은 어차피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하는 거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게 뭐죠? 계약 자유의 원칙인데 첫째 팔지 말지 계약을 할지 말지는 자유다. 이게 뭐죠? 계약 체결의 자유고요. 또 누구한테 팔지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상대방 선택도 뭐죠?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 또 얼마에 팔지는 뭐죠? 지 마음이다. 내용 결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꼭 계약서를 써야 되는 것은 아니고 쓰고 싶으면 쓰는 거다. 이게 뭐죠? 방식 결정의 자유인 거죠. 근데 이러한 계약자의 원칙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요. 3번 일정한 경우에는 계약자의 원칙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는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원론적으로입니다. 계약자의 원칙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제한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제2절 계약관 보통거래약관이 나오는데 요거는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그냥 기초로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갈 건데 일단 약관이란 건 뭐냐 하면요. 약관이란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약관도 계약의 내용인데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죠. 첫째는 다수 당사자를 상대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뭐죠? 미리 작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나서는 지금 만약에 약관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면 두 가지입니다. 다수를 상대하고 미리 작성하는 것이라면 명칭과 상관없이 뭐가 되죠? 약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골프장 운영했지 이런 것도 약관이다. 이런 게 지문에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약관은 다수를 상대하고 미리 작성한다는 점에선 특징이 있지만 어차피 약관도 뭐죠? 계약인 거죠. 계약이니까 약관의 구속력, 효력이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승낙, 동의가 필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계약이 뭐죠? 승낙을 얻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계약이잖아요. 그럼 약관도 뭐죠? 계약이라는 말은 승낙을 해야 동의를 해야 비로소 뭐가요? 구속력,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뭐 보면 알 수 있냐면 인터넷에서 뭔가를 조금만 하려고 해도 뭐가 나와요? 약관이라는 게 기어 나오고요. 거기에 뭐죠? 동의함이라고 막 클릭하라 그러죠. 한번 심심해서 안 해보면 어떻게 해요? 막 지워져 버리고 다시 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럼 이놈들이 당연히 해야 될 걸 왜 해야라고 선택권을 주는 것처럼 하느냐. 그 약관이 우리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뭐가 필요하니까? 승낙이 필요하니까 그런 거죠. 자, 이게 FM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 거래에서 일일이 약관에 뭐 할 수는 없어요? 동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는입니다.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이 FM이지만 우리 약관 규정에 하면 법률은 명시, 명백히 보여주고요. 설명, 어려운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하면 그때 비로소 구속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건 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요새도 그런가요? 그 이렇게 TV 보다 보면은 보험 선전할 때 있잖아요. 그죠? 뭐 죽으면 묵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뭐 돈 줍니다. 막 이러다가 마지막에 뭐죠? 여자 아나운서 나와가지고 본 계약하면 아나운서 막 듣도 보다 막 줄을 읽어대잖아요. 그죠? 그거 우리가 듣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왜? 들어봤자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요. 그 약간이 우리에게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명백히 뭐죠? 보여주고 화면에 띄워놓는 거죠. 그죠? 또 설명해주고 중얼중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명시 설명을 해야 비로소 약관이 우리에게 뭐가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명시 설명 의무 때문에 그렇게 쓸데없이 뭐죠? 마지막에 본 계약금을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자동차 보험 가입해 보시면은 약관을 어떤 형태든지 반드시 보내요. 이메일로 보낼 수도 있고요. 옛날에는 뭐 CD를 보낸 적도 있고 그 전에는 뭐죠? 이렇게 책자로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자동차 보험 약관도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솔직히 민법보다 더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나보고 읽으라 보낸 것이냐? 아니에요. 안 읽어 읽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약관이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뭐가 명시 설명. 그 명백히 뭐죠? 보여주고 설명해 주기만 하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이해했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고려하지 않고요. 약관이 뭐가 발생하는 거죠? 구속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약관은 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명시 설명해줘야 비로소 뭐죠? 구속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재 599페이지 하단에 이제 계약의 법적 성질해가지고 약관도 뭐죠? 계약이다. 옛날에 나오고 한 장을 넘겨보시면 600페이지에 약관의 계약에 편입해가지고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원칙적으로 승낙 동의지만 뭐 하면요? 명시 설명하게 되면 구속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하나는 이제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면제되는 경우 오늘 설명드리진 않을 건데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버스 탈 때, 자동차 탈 때, 아니면 뭐냐면 전철 탈 때, 이렇게 대량적 정형적 결의의 경우에는 약관을 뭐할수 없어요? 명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명시 설명 의무가 뭐죠? 면제되어 있는 경우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해석 방법이죠. 자, 일단 약관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약관을 해석해야 되는데, 첫째,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해석해야 된다. 신의 성실의 원칙. 뭐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두 번째, 2번이죠. 자, 약관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수를 상대한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 사람을 상대할 때는 사람 차별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해 줘야 된다. 이걸 우리가 통일적 해석의 원칙 또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객관적 해석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또 약관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미리 작성한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계약서는 쌍방이 함께 작성하는 거니까 계약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쌍방 모두가 그 내용에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근데 약관이라는 것은 사업주가 혼자서 일방 당사자가 미리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약관 내용 중에서 불명확한 조항, 무슨 말인지 알수 없는 조항이 존재한다면 누가 잘못한 거죠? 사업자가 잘못한 거죠? 작성자가 잘못한 거죠? 따라서 불명확한 조항에 대해서는 작성자에게 불리익하게 해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작성자 불리익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죠. 또 약관은 인쇄되어 있는데 개별 약정하는 거 가능하고요. 만약에 인쇄된 약관과 다른 내용으로 개별 약정을 했다면 오히려 인쇄된 약관보다 개별 약정이 우선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또 약관은 반드시 뭐가 있냐면 면책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당사는 요러요러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좁게 해석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축소 해석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뭐 이해를 돕게 설명을 좀 드리면 약관과 관련돼서 가장 판례가 많은 거는 자동차 보험 약관이거든요. 과거에 주운전자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자동차 보험 가입하실 때 지금은 없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뭐냐면 보험 가입을 할때 주로 운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고지해주면 그 주로 운전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해줬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보험 가입자는 20대인데 만약에 주운전자를 3,050대로 고지를 하면 이 50대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뭐할수 있냐면 절약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3천 이름으로 주운전자로 고지해놓고 보험 가입하고 나중에 20대 조카가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 처리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로 운전하는 사람을 허위로 고지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요것 때문에 재판을 하면 보험회사가 거의 승소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주로 운전한 자는 주 운전자 개념이 대단히 뭐죠? 명확하지 않죠. 얼마나 운전하는 것이 주로 운전하는 거냐? 이게 대단히 명확하지 않아요. 이럴 때는 누구에게 불리하게? 작성자, 보험회사에게 불리익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재판에서 따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이, 연령으로 끊죠. 35세 이상 운전 특약. 40세 이상 운전 특약 해가지고 나이로 끊는 이유는 명확하지 않는다는 주 운전자 개념 때문에 보험회사가 피해를 봐가지고요. 이제는 명확한 뭐이로 끊고 있는 거죠? 나이로 끊고 있는 거죠. 그다음 면책 조항하면 또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무면허 운전입니다. 그러니까 술 먹고 운전해도 보험 처리해줘요.
근데 무면허 운전은 보험 처리를 안 해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면허 운전이라서 무조건 보험 처리를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무면허 운전이라도 보험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면책 조항은 될수 있으면 좁게 해석해야 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무면허다 그러면 다 처리 안 해주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판단해 줘가지고 처리 여부를, 보험 여부를 결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다섯 가지 해석의 원칙 가지고 해석을 했어요. 602페이지죠. 만약에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 있으면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에게는 지나치게 불리하고 사업주에게만 지나치게 유리하다면 그런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뭐죠? 무효가 되는데 일부 무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무효에서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라겠죠? 이게 약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약관은 일부 조항이 무효면 그 해당 조항만 무효고요. 나머지 조항은 유효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좀 쉬었다가 계약의 종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